여러분, 콩순이 셰프가 왔습니다. 7성급 호텔에서만 맛볼 수 있는 요리를 오늘 단 하루 야외 바베큐장에서 맛볼 수 있어요. 이렇게 새롭고 멋진 기계를 갖고 찾아왔습니다. 어서오세요, 콩순이 레스토랑. 콩순이 레스토랑, 오늘 잘 부탁해. 자, 그럼 어떤 요리를 먼저 만들어볼까? 꼬치구이, 모둠튀김, 샌드위치. 그래, 샌드위치를 먼저 해보자. 모둠튀김, 샌드위치. 그래, 샌드위치를 먼저 해보자. 샌드위치. 자, 샌드위치를 어떻게 만들면 될까? 첫째, 재료를 골라 그릴에 두어요. 오케이. 빵은 조금 더 약한 불에. 둘째, 빵에 데쳐 구운 패티를 올려요. 빵에 구운 패티. 샌드위치 완성. 스타 셰프 콩순이 셰프님, 아, 어서 오세요. 제가 아까 전에 예약했던 샌드위치 나왔나요? 다시 봐도 맛있어 보인다. 네,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손님. 우와, 진짜 맛있겠다. 빨리 먹어봐야지. 우와, 엄청 커. 아, 역시 콩 셰프님은 다르구나. 셰프님, 정말 잘 먹었습니다. 정말 최고예요. 명성 그대로예요. 고마워요. 자주자주 놀러와요. 네, 다음에는 레스토랑으로 갈게요.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네.
야외에서 요리하는 것도 정말 즐거운데. 동동! 비켜요! 어서오세요, 손님. 와우! 안녕하세요, 콩셰프님. 그럼 콩셰프님을 직접 보다니 영광입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어떤 걸 해드리면 좋을까요? 메뉴는 꼬치구이 모듬 튀김이 있습니다. 그럼 너 뭐 먹을래? 그럼 나는 꼬치구이 하겠다, 그럼. 셰프님, 모듬 튀김 꼬치 둘 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콩 셰프가 금방 해드릴게요. 저희도 그쪽에서 볼래요. 그럼 꼬치구이부터 시작할게요. 바비큐 꼬치구이. 첫째, 구울 재료를 꼬치에 꽂아요. 먼저 나온 요리 드리겠습니다. 꼬치 나왔습니다. 우와, 그럼 비주얼부터가 다르다, 보로야. 빨리 먹자, 그럼. 포크랑 칼은 여기 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드시는 동안 제가 튀김을 재빨리 해드릴게요. 네. 우와, 맛있겠다, 그럼. 어서 먹자. 이건 내가 들고 먹을 거다, 그럼. 우와! 자, 이번에는 메뉴를 바꿔서 모듬 튀김. 모듬 튀김. 첫째, 튀길 재료에 튀김옷을 입혀요. 오늘은 스페셜 튀김. 우선 새우를 튀김옷에 입히고 양파도 오이 육 야채도 하나 넣어드려야겠네. 맛있는 요리가 완성됐어요. 우와, 튀김 나왔다, 뽀로로야. 나는 감자튀김.
어우, 맛있게. 새우튀김은 내 거라니까. 아, 맛있다, 그럼. 그럼 이거 먹어. 에? 내 얼굴하고 똑같은 야채. 알자. 에이, 너는 이거 싫다, 그럼. 네가 먹어라. 그럼. 그러니까 네가 키가 안 크는 거야, 그럼. 키는 자기도 나랑 똑같으면서, 그렇지. 원래 손님 거 먹으면 안 되지만 배가 너무 고프니까 나도. 제가 맛있는 찌개를 서비스로 끓여드릴게요. 자, 콩 셰프 다시 요리를 시작해볼까? 오늘의 요리 보글보글 냄비에 끓일게요. 손질한 재료 준비, 그리고 불을 켜고 냄비, 새우, 맛있는 생선, 익었나 볼까? 다 익었다. 맛있는 요리가 완성됐어요. 짜잔. 어? 고기가 땡기는걸? 와우!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럼. 뜨거우니까 천천히 조심해서 드세요. 내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니까 제일 기분이 좋아. 콩셰프님, 잘 먹었습니다. 콩셰프님, 진짜 맛있었습니다, 그럼. 고맙습니다. 꼭 다시 놀러 오셔야 해요. 따라가죠. 많이 파세요. 그럼 가자. 알았다, 그럼. 여러분, 오늘 야외에서 이루어졌던 콩셰프 레스토랑 오늘은 문 닫습니다. 안녕!